내 말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그 정도 가고 사는 게 무리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한텐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힘드네요. 이래서 다들 수준이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라 그러는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버거워서 처음부터 사돈 맺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도 했고요. 네? 피차 원하지 않았지만 애들이 서로 사랑해서 죽어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해서 허락한 결혼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수준을 저희한테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요. 우리 진영이 같은 사위 어떻게 이렇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거저 얻으려고 하세요? 솔직히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우리 집 재산 진영이가 다 물려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정도 최소한의 격식이라도 갖춰달라는 게 무리라고요? 그럼 예단의 시어머님 마음에 좀 차지 않더라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겁니다.